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예, 사랑하는 프리티 여러분,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아주 프리티하게 화창한 날씨였다가 조금 지금 구름이 가려져 있는 듯 하네요. 그래도 참 푸근한 날씨면서 아주 상큼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미리 분갈이 해놨던 아이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뭐, 키우기도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지, 분갈이 한 지는 한 3,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요 아이들은 좀 됐고요. 한 1, 2주 정도 됐고요. 요 뒤에 콩분해 심은 아이들, 요 아이들하고, 여기 크로코다일하고 파랑새 그리고 그거네요. 블루엘프 이거 좀 전에 심었던 거고 이거 요즘에 심었던 콩분해 심은 아이고요. 이거는 원종수연. 네, 이거는 모스폴덴이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서 데리고 나왔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콩분해 아이들뿐 아니라 요 크로코다일과 파랑새 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블루에프가 물을 조금만 많이 주면 자꾸 웃잖아요. 그래서 블루에프는 물을 참 조심해서 줘야 합니다. 자라지 않게 동글동글 예쁘게 이렇게 끝에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키우려면 햇빛도 잘 보여줘야 되고 바람도 잘 통해줘야 되고 웃자라지 않게 하려면 물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원종수연 온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모아모아 키워지지가 않는데요. 햇빛 보여주고 바람 통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빨개지겠죠? 예, 모스폴덴 손톱끝이 너무나 예뻐요. 왕눈이 청개구리 왕눈이 예, 리틀 골드 잼입니다. 오늘은 요두 아이 좀 키우는 법좀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코다일과 파랑새를 제가 이렇게 예쁜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줬고요. 분이 참 고급스럽죠? 그런데 참 제가 반값에 사왔어요. 너무 세일을 해서 아주 착한 가격에 사왔답니다. 요거는 3,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거기서 50%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고급져요. 수제분인 것 같은데. 네, 요거 크로커다일 보겠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여러분이 많이 봐왔던 그런 다육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그 잎이 녹기란하고 약간 비슷하게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죠, 아이들이. 예, 요 아이들은 크로커다일은 이제 농장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분갈이를 해줘서 지금도 물은 아주 예쁘게 들었지만 요게 햇빛에 아주 많이 달구면 더욱더 빨강 아주 빨강색으로 변해서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다글다글 밑에는 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도 아주 웃자라는 아이는 아니지만 웃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도 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3주에 한번 정도 한 요즘에 겨울 같을 때는요. 한 30%만 주시고 이 아이들이 좀 약간 쭈글거릴 때쯤 물을 주시는 게 이렇게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은 좀 목대가 생기고 밑으로 축축 내려지면요. 목대 수형을 좀 잡아줘야 합니다. 옆에다가 뭐 과일꽂이를 꽂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돌 같은 거로 이렇게 받침을 해줘야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형을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자라면 이게 막 축축 늘어져요. 그럴 때는 좀 수형을 예쁘게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잎꽂이도 잘 되고 자구꽂이도 잘 되고 적심도 잘 됩니다. 그래서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키우기도 아주 쉬운 아이예요.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이 보통 키우기도 쉽죠. 그래서 크로코다일 좀 특이한 아이인데 한번 오늘 분갈이를 해서 데리고 나와봤고요. 네, 그다음에는 오늘 파랑새는 진짜 옛날에는 한몇년 전만 해도 값이 아주 몸값이 아주 많이 나가는 아이였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파랑새도 이제 이렇게 많이들 번식을 하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국민다육이로 변했어요. 아주 국민다육이보다는 조금
조금 비싼데, 그래도 이 아이는 참 예쁜 것 같아요. 파랑새가 이렇게, 특히 우리 프리티님들이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겨울에는 또 이렇게 빨강새로 변한답니다. 파랑이었다가 초록과 파랑이었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빨강새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달궈지잖아요. 그럼 이게 은은한 아주 비추면서 그런 빨강새가 돼가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저렴해져서 국민다이기로 변했지만 그리고 키우기도 아주 쉬워서 많은 다육맘들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파랑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빨간 색을 봤을 때, 이 아이를 왜 파랑새로 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랑새는 뭔가 이렇게 자유로움, 아니면은 싱그러움, 뭐 이런 아주 파랑새,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다육이도 예쁘고 해서 파랑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다육맘들이 빨강새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이 달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빨강새가 되면 더욱더 예쁜 그런 아이로 변합니다. 이게 쭉 그리고 또 이렇게 빨강새로 변하는 거는 가을이나 이런 때보다는 겨울에 더 많이 이렇게 빨강새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물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쪼글거릴 때 상황 봐서 주시기도 하고 이것도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뭐 이렇게 윗자람도 없고 요게 가끔 바람과 햇빛을 안 보여주면 밑으로 치마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치마 입는 것만 조심하시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새로 분갈이를 한 아이 두 아이를 오늘 한번 키우기도 알아보고 예쁘게 감상도 하시라고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분갈이 한 지는 한 3, 4일 됐는데요.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갈이 하고 나서 한번 물을 한 살짝 샤워기로 살짝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뿌리 활착을 잘 해가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이한 크로코다일 자글자글 다글다글 너무 예쁘게 나오죠. 이 자구가 크로코다일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중간에 막 이렇게 자구도 막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중간에 막 이렇게 자구가 나와요.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특성 등을 좀 알아봤고요. 네, 파랑새도 오늘 예쁜 아이 두 개를 합식해서 키우는 방법과 특성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